안녕하세요. 요리의 바나다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대패 삼겹살이 들어간 삼겹살 김밥입니다. 먼저 대패 삼겹살을 팬에 구워주세요. 노릇노릇 앞뒤로 잘 구워진 삼겹살을 꺼내 키친타올에 올려주세요. 한 번 더 남은 삼겹살을 구워주고 그 팬에 김치를 살짝 볶아줍니다. 밥에 소금과 참기름 조금 뿌리고 섞어주세요. 김 위에 밥을 올리고 얇게 펴주세요. 채 썰어둔 양파와 볶은 김치를 올리고 쌈무와 삼겹살을 올려줍니다. 아삭이 고추는 올리고 그 안에 쌈장을 넣어주세요. 깻잎을 올렸으면 이제 김밥을 말아줄게요. 재료들이 잘 뭉칠 수 있게 동글동글 말아주세요. 다 말아진 김밥에 참기름을 발라주세요. 카레에 참기름을 바르면 김밥이 잘 썰어집니다. 다 썰어졌으면 김밥을 접시에 담아주세요. 오늘은 대패 삼겹살이 들어간 삼겹살 김밥입니다. 함께 드실래요?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